언니. 네. 언니는 네. 애 같은 신랑하고 어떻게 지금날까지 살았어? 저희 주말 부부래 가지고. 주말 부부라서 같이 살았어? 지금날까지 버티고 살았어? 네. 왜이 말을 하냐면 신랑이 참 자기밖에 모르는 성향이 되게 강하네요. 네. 어? 자기밖에 모르는 성향이 강하고 신랑 주머니에서 그 사람 돈이 절대로 언니한테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온다 하면 딱 저기 생활비도 세금 딱 세금만 언니한테 네. 딱 세금만 주면 좋지. 더 언니가 풍족하게 쓸수 있게끔 그 사람 주머니에서 돈은 분명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신랑 사주에는 쇠를 쇠 나는 소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맞아. 그 소리를 듣고서 직업을 선택을 했으면 지금 날까지 아마 기복은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복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선택을 하시면서 이 업종에 들어가시면서 그나마 끈기가 있었던 거지. 그 전에는 끈기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서 네. 이 사람하고 살면서 네. 언니는 신랑의 복이 분명히 없었어야 돼요. 왜 없었냐면 언니도 내 손과 발과 몸으로 움직여서 내가 네. 내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되고 내 아이를 케어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를 언니는 가지고 있어요. 왜 있느냐? 차라리 신랑이 번듯하게 남들 못지않게 언니한테 차라리 돈을 월급을 다 맡겨서 줬으면 언니가 혼자 그냥 집에서 생활을 하고 살았을 텐데 전혀 그러지를 못해놓고 신랑 양손에서 월급이라는 돈을 그다지 언니한테 받아본 적이 없었을 거야. 그러면서 언니는 내 사회에 뛰어들어 와야 되는 여자였을 것이고 내가 생각 외로 되게 머리가 똑똑해요. 생각 외로라는 거는 말이 아니고 내 머리가 되게 똑똑해. 이게 숫자에 민감한 여자예요. 그 소리는 차라리 내 직업이 세무나 공무원이나 말하는 직업이나 그런 걸 가지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언니가 4, 5년 전, 7, 8년 전 그때부터 언니 인생이라는 여자의 차라리 내 이름 석자에 나라는 사람을 가지고 그냥 누리고 살았으면 좋았을련만 그러지를 못하면서 5년 전에 내 직업을 잘못 선택하면서 언니는 내가 바보가 돼 가고 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애를 먹이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재미없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언니는 지금 날까지 나라는 사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삶이 전혀 재미가 없어요. 네. 재미를 못 느껴요. 나는 바보가 돼가고 있어, 지금. 왜? 나하고 맞지 않은 일을 전혀 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차라리 컴퓨터에서 숫자놀이를 하고 살았더라면 언니는 거기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고 살았을 거야. 근데 인정이라는 좆도 받지도 못하고 지금은 그냥 바보 아닌 컴퓨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재미없는 직업에 들어가 있으니 그쵸. 지금 계속 그래서 보이는 게 여기에 온 이유는 이거를 더 다녀야 되는지 네. 말아야 되는지 언니가 맞아요. 그게 궁금해서 왔다는데 네. 근데 나는 바꾸라는 소리를 분명히 하고 싶어요. 네. 업종에 직업에 재미도 없는 일에 들어가서 언니가 월급도 만족을 전혀 못 느껴. 맞아요.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걸 전혀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내가 여기에서 더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매일같이 불만과 그런 거를 토하내면서
하고는 있지만 막상 펼쳐 보니까 내가 갈 곳이 없네, 시부랄. 네. 어? 맞아요. 그 전에는 4, 5년 전에는 내가 차라리 그때 옮기지 않고 거기에서 다른 데로 똑같은 곳에서 다른 분야 쪽으로 다른 회사로 옮겨갔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거기에서 잘못 선택하면서 지금은 또 다른 업종을 옮겨보려니까 이미 시간이 흘러버렸어. 네. 흘려버려서 써주지를 않아요. 거기에서. 언니라는 사람을 찾아주지를 않아. 응? 네. 뭔 말인지 알죠? 네, 맞아요. 근데 아직은 기회가 있대요. 아직은 기회가 분명히 있고 아직은 언니가 나라하고 연관된 일을 하고 살면 그래도 언니 마음속에 항상 뭔지는 모르는 덩어리, 어? 돌덩어리가 앉아 있는 것 같이 뭔지 풀어내지 못하는 나만의, 어? 나만의 기복과 네. 나만의 슬럼프가 그게 매일같이, 매달같이 그냥 반복적인 생활이 짜증이 난대. 그냥 회사 갔다 집에 갔다 애 봤다 그게 반복적인 게 너무 스트레스 보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겠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이게 바꿀 수 있는 응?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올 가을이나 내년 봄 정도에는 분명히 들어오는데 네. 사람으로 많이 이렇게 공유하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공간에서 그냥 전화기 붙잡고 그런 대화가 아닌 바깥에서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무슨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나 뭐 그런 업종을 가지고 언니가 그런 분야를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어? 뭐를 하려고 바꾸는 거야? 지금 복지사 쪽으로. 그러니까 복지사도 다 분야가 많잖아요. 네. 그치? 네. 근데 분야가 많은데 나한테는 어떻게가 들어오냐면 서류를 가지고 무슨 설문조사인지 뭐를 조사를 하는 것 마냥 자꾸 그렇게 문서를 가지고 언니가 막 이렇게 움직일 일이 있나 봐. 어? 아직은 모르겠고. 근데 그런 쪽으로 언니가 돌아다니거나 그런 네. 쪽으로 펜을 붙잡고서 언니가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네. 응? 네. 그게 마지막 네. 내 지금 날까지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찾을 수 있는 어? 재미를 붙일 수 있는 네. 직업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옮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언니가 그런 쪽으로는 끈기가 분명히 있어요. 어? 똑똑한 사람이 지금 4, 5년 전부터 내가 바보가 돼가고 있다고 그 바보에서 벗어나와서 언니를 끄집어내주고 나면 언니는 충분히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의 내가 만족을 할 수 있게끔 살 수 있는 게 들어오고 네. 신랑은 지금 일단 먼저 언니 직업을 가지고 언니가 그걸 점을 봐준 거고 네. 이제 신랑은 그냥 친구예요. 네. 내 대주가 아닌 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물론 무늬만이 아버지는 맞아. 네. 근데 지금 언니 마음속에는 이 남자가 어? 내 신랑이 네. 그냥 친구 같은 그냥 신랑이야. 네. 응? 그리고 한 공간에 합치기에는 이미 머나먼 당신이 돼버렸어. 네, 맞아요. 머나먼 당신이 돼버렸어요. 있으면 같이 있어요. 불편. 그래서 한 공간에 만약에 언니가 같이 합쳐서 산다면 나는 못 산다에 한 표. 네. 난 못 산다에 한 표. 왜? 전혀 이 이기주의 성향을 가지고 언니는 신랑하고 같이 산다고 한 공간에서 같이 살붙여서 산다고 살붙여서 언니는 살 수가 없어.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하고 네. 그냥 생활비 주는 월급을 조금이라도 받으면서 생활하고 그게 아마 언니한테는 이별 수가 없는 걸로 들어와. 아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네. 신랑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양 사주를 봤을 때 부부간에 네, 응? 네. 부부간에 붙어서 살 수 있는 게 그런 거지. 만약에 한 공간에서 같이 붙어서 산다면 언니는 천하 없어도 2년 못 가서 언니네는 너는 너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어? 아, 그렇게 가방 들고선 따로따로 나와서 산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이미 혼자 사는 그 습이 너무 많이 남자가 신랑이 배어 있고 네. 혼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아이 사람이다 보니까 네, 언니한테 구속을 받는 것도 싫어하고 언니가 잔소리 하는 것도 싫어하고 언니가 뭐 시킬 것도 싫어하고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언니가 여보 이것 좀 해줘 씨발 그 나한테 왜 시켜 딱 그거야 네. 어? 딱 그거라고 맞아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네. 안 그래? 그냥 그건 포기하고 그냥 살아버려 네. 응? 언니나 잘 직장에 잘 선택을 해서 언니가 그냥 갈 수 있는데 잘 가서 재미 붙여서 아이한테 충분히 케어를 해주고 그러고 살면은 언니는 이별수도 들어오지 않고 직업에 기복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네. 어? 그게 언제 정도 되느냐 하면 내년 올 가을, 겨울, 내년 보면은 천하 없어도 언니가 여기에서 나와서 내 거를 다른 거를 한다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 응? 네. 내 말이 맞나요? 네, 맞아요. 또?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네.